연산기억법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단적인 소재 하나를 잡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억들을 되찾아가는 그런 의미의 전시이고요. 1980년 5월에 사건이 있었던 광주 국군병원에서 있었던 폐허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 기억들을 되돌리려고 작업한 어떤 전시 제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백승우라고 합니다. 제일 주가 된 방법은 이제 신문을 통해서 작업이 보여지는 건데요. 신문이란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신문이 가장 단적으로 어제와 오늘의 사건들, 즉 현재의 사건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고, 그 신문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지점으로 좀 돌려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신문에 이제 제 이미지가 전면으로 한 장씩 나오게 되고, 그 사진들이 이제 일반 가정이나 전시장에 배달이 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게재되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요. 또 거기에 보시면은 유리로 덮어놓은 전시 작품들이 있는데, 그 유리들은 국군병원에서 폐유리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유리들을 다시 녹였다가 다시 만든 유리를 현재의 사건의 사진 위에 덮어놨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보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. 기존에 써왔던 렌즈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. 그냥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보면서 뭐 렌즈의 특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결과물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예, 샤프니스도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서의 재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보통의 분들이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일단 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,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정보로 전시를 보시고,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그때 이제 작가의 개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즐거운 작품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